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스키 핫도그 돌려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시는 것과 같이 전기가 제일 걱정이었었잖아요. 우리 풍자가 있는데 사실 여기가 해가 뜨거워서 여름에 뭐 이 파라반 아니야 막 45도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에어컨을 틀어놓을 때 발전기를 항상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전기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휘발유가 1920원입니다. 전기가 제일 비싸고 경유발전기 얘기하시는데 경유발전기 못 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거 1년 동안 장난점 올렸더니 인산철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 오늘 큰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옵션을 많이 하는 바람에 수납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 그 다음에 태양광 300 정도 더 달고 인산철 배터리 480, 이번에 새로 나온 에코 파워 인버터라고 해갖고 충전기하고 인버터하고 동시에 되는 거, 그래서 이걸로 해갖고 에어컨을 돌릴 수 있도록 작업해 볼 겁니다. AS 해주시려고 들어오셨어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작업할 거 뭐지 정확하게? 태양광 패널 3장에 태양광 예. 패널 3장 인버터랑 예. 예. 그리고 저희 블라인드가 또 고장이 많이 났거든요. 우리 풍자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수리하는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자, 오늘 그것도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인산철하고 태양광 이런 거 오늘 공사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대공사 될 것 같아요. 여기 싹 드러내야 된대. 여기 있는 거 짐들 싹 다 드러내야 된대. 여기 앞에도 이쪽에 두 장 더 달고 저쪽에 한 장 더 달면 달 때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안 씁니다. 일단 이걸로 에어컨이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수지타산 나오려면 1년 쓰면 수지타산 나오겠네요. 여기는 거의 작업 저기가 되니까 일단 제가 내려가고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그늘인데 갈게요. 여러분들 도저히 더워서 이렇게 나 현기증이나 나는 현기증이나. 지금 여기 그늘 졌잖아요. 이게 점점 원래 지금은 높이 뜨기 때문에 해가 빨리 뜨는데 가을 되면 점점 해가 뜨는 시간이 느려. 이 그늘 긴 거지. 그리고 나서 가을 늦가을이면 아예 여기가 그늘이죠. 저 산 너머로 넘어가서 아예 해가 안 떠요. 해가 좋을 때는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대요. 해봐야죠. 지금은 안 틀고 괜히 지금 맥스팬으로만 하고 있지만 6월달 되면 계속 에어컨을 켜야 돼요. 지금도 에어컨을 사실 켜야 돼. 예, 뭐 밖에 바람이 분다고 카라반 안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고양이가 다 뜨. 이게 접이식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탁 하면 바로 다 뜯어져요. 반충망이. 휘발유를 돌리면 휘발유로 에어컨을 돌려놔요. 그래서 해갖고 저녁 때까지 방송 끝날 때까지 돌려놓으니까 13시간 막 이렇게 돌려놓으면 어떤 무리가 있냐면 발전기가 평상시에 그냥 충전할 때는 드드드드 돌아가다가 에어컨을 돌면 두르륵 돌아가면서 휘발유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그때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쓰는 게 35,000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휘발유 값이 지금 올랐어. 1920원으로 제일 우리가 여기 와서 비싸게. 그러면 지금은 한 4만원 정도. 이제 이거 설치하고 5월부터 다 내년 5월까지 정도 쓰면 저희가 봤을 적에는 뽑을 것 같아요. 일단 겨울에는 효과가 없어요. 겨울에는 여기 해가 안 뜨니까. 경유발전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경유발전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량도 딸리고 크기도 엄청 크고 사용할 수가 없고 뭐 그거 한다고 별 차이 안 나요. 경유가 1680원이니까요. 예. 여기는 1680원입니다. 경유가. 예. 그리고 휘발유 발전기 있어야지 용량이 안 딸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수납 공간이 없어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없습니다. 여기 밑에도 발전기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예.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없는 상태로 예, 저희가 이렇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여긴 다 그릇 있던 자리고요. 옵션을 해갖고 넣을 자리가 없어요. 넣을 자리가 지금 태양광하고 총해서 한 500 정도요. 490, 500 이거예요. 예, 저희 에어컨. 이게 190만 원. 밑에 이 침대 밑에 베드형 에어컨이 들어가요.
480을 사용을 해보고 부족하면 저쪽에 240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원래 인버터 있던 자리를 뺐어. 인버터를 빼고 통합으로 다른 걸 달았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하나를 연결해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돼. 그럼 이제 그거는 택배로, 내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시키면 택배로 오면 내가 선만 연결하면 돼. 아, 지금 이 천국 보고 다시 당한 거야. 빡시기. 조그마하면 이제 다 금방 끝난대요. 자, 문 닫고 여러분들 이제 밥 먹고 갔다 와서 나머지 할게요. 비 오는 거야? 여보, 비 오니? 비와. 작업이 자정이 넘어서까지 되겠네요. 비가 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는 관계로 방송을 더 진행하기가 좀 힘드네요. 나머지 작업된 거는 또 내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드네요. 예, 여러분들 지켜봐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카라반 전기 이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가격은 2년 정도 사용하면은 될 것 같아요. 본전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설치했다고 해서 뭐 발전기를 안 돌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태양광판하고 인산철 작업이 어제 자정에 끝났습니다. 어제 자정에 끝나고 지금 어저께 12시간을 13시간을 작업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기존에 85와트짜리 이거는 순정 80와트짜리 이렇게 85와트였고 4장이 달려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설치한 게 또 85와트 2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끝냈기 때문에 지금 거의 590와트 정도 돼요. 더 이상 달 데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됐고요. 지금 100%가 됐네요. 진짜 100% 한 거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더 충전해야 돼. 이 불이, 이게 지금 돼 있으면 충전되고 이제 완충이 되면 꺼지거든요. 지금 이제 리셋을 한번 해야 된대요. 완충되고. 그래서 오늘 발전기를 더 돌려서 이게 완전 충전을 해서 리셋을 한번 할 겁니다. 자, 요 자리를 만드느라고 겁나게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인산철이 됐습니다. 빠밤! 완성! 자, 이렇게 인산철이 여기 들어갔고요. 네. 여기 원래 컨트롤러가 있었어요. 그 무버 컨트롤러가 두 개 바닥에 있었는데 그거를 정리를 바깥으로 빼고요. 이렇게 했고요. 지금 480을 설치했는데 혹시나 모자르면 240짜리를 하나 더 달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효율성을 좋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원래 하나만 달려 있었는데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를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요. 인산철을 아무 충전기로 한다고 하면 충전은 되는데 이게 전용 충전기가 또 있대요. 그래서 자, 이렇게 밑에 이게 통합 충전기, 인버터하고 충전기하고 통합, 시간당 90와트라 그랬나요? 이렇게 충전해주는 통합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에어컨은 7시간 정도요, 약하게? 뭐 하여튼 좀 그거는 더 돌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무슨 전기량이 딸려가지고 밥할 때도 그렇고 뭐 전자레인지 돌리려면 밖에서 발전기를 돌렸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등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껏 사용해도 돼요. 자, 여러분들 여름에 이걸로 에어컨을 한 6-7시간 돌린다 치면, 낮에 더울 때 에어컨이 돌아가면 저녁에는 에어컨을 좀 꺼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략 뭐 한여름에는 한 60만원씩은 전기료로 들어갔던 휘발유 발전기 돌리는 비용이 절약될 것 같고요. 일단 마음 편해졌습니다. 일단 금액이 거의 뭐 50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490만원이죠 12개월 할부로 끊었습니다. 마음 편하네요. 이제 갚아나가야죠. 유튜브 캠낙세기 좋아요입니다.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사용해보고 또 추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